목포 시내버스가 지난 2월 26일 전면 개편 시범 운행을 시작한 뒤 60여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버스 탑승률과 운송 수익금은 증가하고 민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시내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행한 노선 전면 개편이 두 달이 흐르면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일까? 굉장히 불편하죠. 예, 버스 손님들 의견도 좀 들어오고 저역시도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13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놓치면 20분,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주 오니까 그거는 또 편리가 좋고. 익숙하지 않은 노선과 버스번호, 환승 등 불편한 점이 많지만 목포시에 접수되는 시내버스 민원은 전면 개편 초기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행 기간 일주일 동안 1,271건이었던 민원은 본격 시행 4주 뒤 일주일 동안에는 223건으로 줄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시내버스 탑승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개편 뒤 20일 동안 탑승객 수가 62만 3천여 명으로 개편 전인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만 3천여 명가량 늘었습니다. 네, 개편 전 유사 기간 대비해서 탑승 인원은 9.4% 증가하고 운송 수익금은 1.2%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교통 대란과 시민 혼란은 버스 전면 개편 두 달여 만에 수습되어가는 국면이지만 다음 달 지방채 발행과 6월 노선권 인수, 8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시행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